어유, 이건 뭐 줄룽이가 한 2kg 정도 되겠는데. 아, 그렇죠. 어, 아이고. 최소한 한 2kg는 되겠죠. 이거. 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아, 오늘 건 다들 크고 보기 좋다. 그러게. 아이,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약초건 이현설입니다. 오늘은 널부영리가 높은 산으로 능이 산행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계곡에 물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계곡을 거슬러 올라 목표던 산으로 갈 때, 가을 야생화 투구꽃이 꽃을 피웠고, 몸자도 빨갛게 익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 가을인가 봅니다. 그리고 빨갛게 익어가고 있는 까마귀 밭나무 열매도 봅니다. 까마귀 밭나무는 생약명으로 치레목이라 하여 옷이 올랐을 때 치료약으로 쓰인답니다. 산을 한참 올랐는데 이곳 산은 워낙 험하고 가파른데 나무 사이에 커다란 돌이 끼어 있군요. 이 돌은 장마 때 위쪽에서 굴러내려다 나무 사이에 끼었는데 사람이 지나갈 때 돌이 굴러왔다면 큰일 날 뻔했었겠죠. 아래쪽에도 크고 작은 돌들이 굴러떨어진 것들이 보이는데 가급적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산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산을 오를수록 큰 바위가 앞을 가로막아 바위 바로 아래 좁다란 길로 힘겹게 조금씩 앞으로 나갑니다. 아래쪽에서 가파른 산을 오르는 형님 모습을 보니 아찔하기만 하더군요. 그 와중에 황철나무에 자라고 있는 상황버섯을 발견합니다. 상황버섯은 아직 어려 채취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참나무에 노루궁뎅이가 자라고 있군요. 노루궁뎅이는 식용버섯인데 이것도 아직은 작고 아래쪽 나뭇가지에 참나무 산 누에 나방꽃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험한 산을 힘겹게 올라 드디어 능이를 발견합니다. 아, 여기 능이가 있네요. 어, 저 위쪽에도 있군요. 저 위쪽에도. 아, 요건 새까맣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요. 여기 작은 것도 있고요. 제법 큰 능이들이 한들로 줄을 지어 쭉 자라고 있군요. 한들로 줄을 놨었네. 네, 상당히 큰 거 보여줬어요. 네, 줄룽입니다. 줄룽이. 줄룽이. 네, 제법 큰 거 두 개. 그리고 하나가 더 있고. 어, 여기도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돌틈에도 능이가 세 개 자라고 있군요. 아,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 능이 제법 큰 게, 어, 뒤쪽에도 있네요. 뒤쪽에도. 아, 세 개입니다, 세 개. 한 곳에서 능이 세 개가 자라고 있죠. 아, 형님! 여기 능이 있어요, 능이. 오! 오! 와, 능이네. 오! 완전 줄인데. 응. 와, 대박. 자, 이 밑에부터 저 위에까지 한 줄로 쫙 났죠. 오, 그러게. 오. 고생한 보람이 있네. 아, 예. 예, 상당히 큽니다. 오. 이 위쪽에 빨리. 오, 좋다. 와, 좋다. 아, 상당히 크죠? 어휴. 네, 상당히 크고. 좋네. 어우, A급이야. 자로 봐봐. 어우, 아주 튼실해. 딴딴해, 그냥. 어, 와, 진짜 좋다. 아, 좋아. 어휴, 이건 뭐 줄룽이가 한 2kg 정도 되겠는데.
아, 그렇죠. 어? 아이고. 최소한 한 2kg는 되겠죠, 이거?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아, 오늘 건 다들 크고 보기 좋다. 그러게. 아이, 좋아, 좋아. 누기를 더 찾기 위해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큰 바위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조금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능이는 더 이상 모이지 않고 개암다발 화살을 지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개암다발 버섯은 개암버섯으로 불리며 식용버섯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식용버섯인 큰갓버섯이 있군요. 큰갓버섯은 이름처럼 갓이 다른 버섯에 비해 상당히 크며 잘 부서지는 것이 흠입니다. 버섯 아래 낙엽에 하얀 포자들이 떨어진 모습이죠. 여기 나무 밑동에 늙어가고 있는 무리우산버섯이 있군요. 무리우산버섯은 독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식용했을 때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버섯이죠. 오늘 자랑해선 능이 이외엔 별다른 버섯을 보지 못했고 계곡에서 땀을 씻고 가기로 합니다. 아, 여기 잠수석에 개 같은 말이 있네요. 너네 어디서 왔어? 내려와야지. 내려와야지. 아이, 귀엽다. 아, 그렇게 개가 두 마리. 글쎄. 우리하고 같이 내려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누렁아! 누렁아! 이리와! 이리와! 검둥아! 얘도 생긴 게, 종자는 틀린 것 같은데, 그죠, 이미? 네. 이런 뭐, 반달건처럼. 앞가슴에 흉터리 났어. 내려가자, 우리 아빠 같이. 내려가야 돼. 내려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가자. 무서워. 너네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리와, 내리! 검둥아! 누렁아, 이리와, 가자. 가자, 이리와. 빨리 와. 가자. 가자, 이리와. 이리와, 가자. 따라와. 따라와. 이리와. 이리와. 개들이 안 따라오네. 가자. 내려가. 내려가. 그래. 내려가. 내려가. 다행히 개들이 우리 길 따라서 내려오고 있네. 가자. 이리와. 이리와. 그래, 내려가야지. 오늘 하산길에 개 두 마리를 보았고 다행히 우리를 따라 마을까지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이것으로 능이 사랑 마칩니다.